양주 등 호사인 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등 호사인 2006년 12월 개통 이후 줄어든 경원선 전철 경기 양주 동두천 구간 열차 운행 횟수가 오는 29일부터 10회 늘어난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는 29일부터 전철 1호선 양주 동두천 구간 열차를 현행 하루 122회에서 132회로 10회 늘려 운행한다. 증편된 열차는 오전 10시 오후 4시에 운행한다. 이에 따라 덕정 덕계역 등 양주 구간 열차 운행 배차 간격이 26.3분에서 21.2분으로 5분가량 단축된다. 증회 운행하는 일반 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급행으로 전환된다. 출근 시간에만 5회 운행하는 급행 열차가 낮까지 모두 15회 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증편 운행을 통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봉산 물결표사인 옥정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옥정지구 내 연장, 교외선 재개통, GTX 신호선 양주 연장 등 다양한 철도 인프라 건설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원선 복선 전철은 2006년 12월 개통한 뒤 운행 횟수가 양주 덕정역 기준 하루 138회에서 122회로 줄었다. 열차 운행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코레일의 조치였다. 양주역까지 200회 이상 운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양주 동두천 구간 운행은 62% 수준이다. 이에 양주와 동두천 주민들은 길어진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증편을 요구해왔다. 위시크@inner.co.kr 2017년 12월 14일 13:40 송고